네, 페퍼 인사이드 오늘은 김종률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네. 현재 6개월째 대표이사가 공석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못까지 하고 계신데 업무 추진에 부담은 없으신가요? 부담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거짓말이겠죠. 네. 물론 조금 부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재단이 2011년에 설립이 돼가지고 네. 이제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모두가 이제는 문화행정 전문가로서 자기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어서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또 행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8월 중에 아마 새로운 대표이사 공모가 과정에 거치면 네. 경영 3기 새로운 대표이사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재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기금 확보가 관건일 것 같은데요. 네. 현재 문화보듬 1만 운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성과 어떻습니까? 예, 1만 운동, 문화보듬 1만 운동은 성과가 지금 속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네. 꾸준히 해서 지금 1,100명이 모집돼 있습니다. 네. 원래 계획은 우리 광주 시민 1만 명이 네. 한 달에 만 원씩을 내면은 1억 원이 돼서 1년이면 12억 원에 기금을 모집하는 것이었는데 지금 현재 1,100만 원이고 이 과정이 꾸준히 이어진다면 곧 또 네. 만 명의 우리 그 문화보듬 회원들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화보듬 1만 운동은 좋은 것은 기금도 좋지만 네. 그 모집하시는 그 회원들이 문화 그 활동에 우리 광주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행동에 열렬한 응원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들의 그 도움이 굉장히 또 좋습니다. 네. 네.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펀딩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만세 만세 만만개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이름이 조금 어렵죠? 네, 재밌네요. 네, 만세 만세 만만개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문화보듬 1만 운동은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문화예술활동에 기금을 마련해 주는 거고요. 네. 이번 만세 만세 만만개 프로젝트는 광주에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네. 스스로 본인들이 기부를 받아오면 네. 그 받아온 금액만큼을 저희 문화재단에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1대1 매칭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문화예술인들이 100만 원을 모금하시면 저희 문화재단에서 다시 100만 원을 더 해서 총 200만 원이 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시민 모금액이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건가요? 네, 이번에 이 만세 만세 만만개 프로젝트는 총 3개 분야에서 9개 팀이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 3개 분야를 좀 살펴보면은 문화 소외계층 보듬 분야가 있고요. 네. 거기에 두 개 프로그램이 선정이 됐고 또 순수 예술 창작 프로그램인 문화 가든 프로그램에 6개 그다음에 신진 예술과 지원 프로그램 분야에서 1개 프로 팀들이 선정이 돼서 총 9개 팀이 선정이 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각 팀마다 아주 특색이 있고 재밌는 그런 팀들이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에. 네. 네.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이 만만개에 참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만세 만세 만만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아, 네. 네, 오프라인은 저희 광주 문화재단에 전화하시면 네. 이 모금 기금 분야에 연결 팀을 바꿔달라고 하시면은 그걸 통해서 안내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은 저희들이 그 네이버 해피빈이라든지 다음에 펀딩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 통해서 일부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 네. 광주문화재단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아무나 원한 만큼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또 미디어 아트 플랫폼을 3월부터 개관하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관람객들 현황 어떻습니까? 예. 지난 작년에 광주문화재단 일원에 6개의 그 미디어 아트 특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6개의 특화 공간 중에서 2개는 유료 공간이고요. 네. 4개는 이제 무료 공간으로서 미디어 아트의 다양한 여러 가지 진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인데요. 네. 이번까지 지금 현재 4개월 동안 약 한 2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찾아와 주셨고 네. 특별히 그중에서 약 9,200, 약 9,300명 정도의 유료 관람객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히 그 두 개 유료 공간인 홀로그램 극장이나 네. 미디어 놀이터 같은 것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조만간 이 박양을 또 맞이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민들이 오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아트 플랫폼 중에서도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디어 아트 체험 교육이 최고의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체험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여섯 개의 특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을 단지 관람하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이 관람과 관람 사이에 저희들이 미디어 아트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미디어 아트 예술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론을 또 가르쳐드리는 그런 이 두 개를 합하여 이루어지는 이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특별히 그 학생들이 이 굉장히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있고 현재까지는 광주 소재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 광양이라든지 또는 목포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문의가 왔고 약 1,400명의 미디어 체험 교육을 참여했습니다. 네, 또 풍류 남도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건 어디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풍류 남도 나들이 사업은 담양 일원과 우리 광주 북구 쪽에 해당하는 광주시 두 개에 있는 무등산 자락에 있는 누정들, 즉 누각과 정자들을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광주에는 그 환벽당과 치가정, 그리고 담양에는 소세원이 있고 식영정이 있습니다. 이 무등산 자락에 있는 누정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환벽 추구학당이라든지 이건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고요. 학생들에게 또 식영 인문학당, 여러 가지 인문학을 공부하는 그런 인문학당 그리고 또 한 달에 보름달이 뜨는 날에 하는 전통 예술 공연을 하는 풍류 달빛공원까지 다양한 전통 문화를 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린지 페스티벌도 요즘 반응이 좋은데요. 7월 주제가 몸치면 어때 신나면 되지라고 하는데 어떤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마음껏 춤추라는 건데요. 이렇게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은 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또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련된 축제인데요. 매주 토요일 날 광주 민주광장과 금남로 일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월 주제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은 몸치면 어때? 신나게 춤추면 되지? 하는 그런 주제로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이제 지난 6월 같은 경우는, 6월에서는 우리가 인생 역전이다. 일상 역전이다. 토요일은 일주일에 갈았다. 이런 주제로 했습니다. 아마 8월달도 재미있는 주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이 프린지 페스티벌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재단이 출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한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좀 위탁 사업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저희들이 위탁 사업이 많은 것은 그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인데 특별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국지간 사업들이 세 개나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면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이라든지 무등산 남도피아 관광문화재의 사업과 또 이번에 프린지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그런 위탁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재단이 직접 기획한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학이라든지 시민문화관광탐험대 등 여러 가지 자체 사업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렬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